여러 세계를 나타내는 바다 구름이라 합시다만 안 되겠다. 세계 바다 미진수의 낱낱 보살들이 도설 천궁에서 없어지며 내려와서 탄생하며 성불하며 정법륜을 굴리며 열반에 드시는 모습 등을 나타내 보이는 바다 구름을 얻었다. 그걸 마지막 걸 뭐라 하죠? 팔상 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굳이 처음에는 팔상 성도가 없는 것인데 뭐 때문에 팔상 성도가 일어나죠?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종지를 쭉 보면은 법계에서 모든 부처님이 가피를 내리시는 게이 종지입니다. 이 종지. 그 가피를 내려가지고 그 가피가 어디로 뻗어나오고 있습니까? 중생들이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여기서 추구하는 취향점입니다. 이해가시는가요? 목적 지향을 하는 것이 이제 취향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뜻입니다. 그 부처님이 괜히 그 여기서 가피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목적이 뜻하고 나아가자 하는 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생, 일체 중생 제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제 입장에서는 일체 중생 제압하기 위한 것이다. 일체 중생 제도 그렇게 고는 뜻을 여기서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그 무수한 바다 구름과 같은 방편문에 들고 부처님 삼멸력을 보이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름 같고 바다 같은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아주 되풀이 반복되면서 해놨기 때문에 강력하고 오직 서원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점들입니다. 이런 건 거리 아닙니다. 걸로 돼 가시는 거 거리인 줄 우리가 알지만은 절대 거리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그 옛날에 경전을 결집하시면서 그 수행자의 자기의 모든 것을 막한 방울의 기름까지 다 짜내가지고 쏟아부어놓은 그러한 원력입니다, 원력.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한 문장 한 문장에서. 까먹으니까 제가 자꾸 거짓말 한다니까 전부 다 이제 안 믿으시려고 하는데. 상서를 보며 증명하다. 왜 상서를 보며 증명할까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중생은 보여줘야 믿기 때문에. 경주 다보탑도 만들고 석굴암도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요. 이 시에 시방일체 세계해가 이재불위신력가 그 보현보살 삼매역 고로 실계미동하이며 일일세계가 중보장엄하며 급출묘엄하야 연설제범하며 부어일체혈해 중에 도량해 중에 보우십종대만이 왕운하시니 하등이미식가 소위묘 금성당만이 왕운가 광명조요만이 왕운가 보륜수화만이 왕운가 중보장현 보살상만이 왕운가 측량불명만이 왕운가 광명치성보조 일체불찰도량만이 왕운가 광조시방종종표나만이 왕운가 칭찬일체보살공덕 아니 왕운가 여일강치성만이 왕운가 열의 나금 주문시방만이 왕운 이르라. 그때 시방의 온갖 세계 바다가 모든 부처님의 위신력과 보현보살의 삼매의 힘으로 모두 가만히 흔들렸으며 낱낱 세계가 온갖 보배로 장엄하며 미미한 소리를 내어서 모든 법을 연설하며 또 모든 열의 대중이 모인 도량 바다 가운데에서 10가지 큰 만이왕 구름을 쏟았으니 무엇이 10가지인가? 만이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이라고 하는 건 투명한 수정같이 맑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붉은색이 오면 적시에 붉어지고 노란색이 오면 적시에 노란색이 되고 푸른색이 오면 푸른색이 적시에 푸른색을 띠게 되는 자기 자체가 재무자성 종신기라 어떠한 색깔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의 깨끗한 투명한 본심을 상징하니까 그리고 그 본심이 무엇보다도 잘만 쓰면은 보배로우니까 뭘로 상징하고 있습니까? 만이 왕이라
보호왕이라, 정말 보배의 왕이라, 우리의 희망이 보호왕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서 나타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쓰면은 우리 그 꼴이 이제 어떤가 낱낱이 이게 자세하게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묘금성, 묘한 금성, 샛별처럼 찬란하고 깃대 저 높은 휘황 찬란한 만이왕 구름과, 그 만이왕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디에도 구속과 압박과 속박되지 않고 자유 자재하고 마음껏 설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마음을 그는 뭐 쪼맨한 악역 본드 같은데, 오공 본드 같은데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야. 별로 큰 것도 아닌 거. 개미 눈꽃마트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막 충리산이 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광명이 마치 광명이 밝게 비치는 만유왕 구름과 툭 터진 지혜로운 보배 바퀴가 아래로 드리운 만유왕 구름과, 만유왕만 해도 굉장한데 뭐가 붙었어요? 다이아몬드 이거 주먹띠 맡은 거 하나만 가져와서도 좋은데, 주먹띠 맡은 주먹띠가 이거 뭐라고 이 주먹 맡은 다이아몬드를 뭐 몇 바구니 가지고 있다. 그럼 사람들 전부 지심기명 납니다. 도노돈수만 되어버리면 전부 지심기명 내요. 어쨌든지 드리운 마녀한 거는 온갖 보배 창고가, 심보가, 마음의 보배 창고가 마녀왕이죠. 보살의 형상을 나타내는 마녀한 구름과,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마녀한 구름과, 내가 부르다 지쳐서 죽을 이름이여 산산이 뭐 그 초혼 김소월이 건가요? 한번 누가 불러보시죠. 오늘 이런 날 초혼 불러야 돼. 그렇게 바깥으로 칭명, 부처님 이름을 한 번도 그 입으로 못 부르고 부처님을 사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 함살린 카페에다 뭐라고 올려놨죠? 김밥 천국이니 천국 간다. 그래, 니는 김밥 천국 가겠다. 김밥 천국이니 장생불사니 장생극락이니, 그렇게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만유왕 구름과, 우리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불러졌는가? 광명이 치성하여 지혜가 확 태양처럼 그냥 확 터져가지고 뭐 불 다 꺼도 그냥 환한 거라. 그냥 태양만 솟아 올라 부르면 유의법의 불을 다 밝힌 데도 별 효과도 없고, 다 꺼도 그냥 하나도 어둡지도 않다. 그래 마음에 광명을 확 열지 못하니까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는 거지. 조금이라도 열어버리고 나면은 툭 터진 거지지만, 조금 열면 다 연 거지 사실은. 부처님 세계의 도량을 널리 비추는 만유왕 구름과, 광명이 시방을 비춰 각가지로 변화하는 만유왕 구름과, 모든 보살의 공덕을 칭찬하는 만유왕 구름과, 햇빛처럼 치성한 나와버렸네 만유왕 구름과, 마음의 즐거운 음악 소리가 시방에 두루 들리는 만유왕 구름들이었다. 사람이 이제 기분이 좋으면은, 기분인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콧노래가 훌훌 나오는 게, 그게 콧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무슨 노래요? 마음의 노래요. 마음의 노래. 네. 조용필 씨 같은 분들은 사실은 제가 입장에서 이렇게 등급을 매기면 한 팔지보살이요. 팔지보살. 와, 간센보살보다 더 빼기 훌륭합니다. 간센보살은 노래 안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지만 조영필 노래는 바운스 바운스 다 따라 부르. 아, 그래 이거 막 전부 바운스예요. 몇 장 팔렸는가요? 2만 장 초판했나요? 이만큼 팔렸어요. 2만 장. 이만큼 팔렸으니까 그게 절판됐다 하죠. 또 나왔습니까? 그런 거 착각 사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그거 CD 원판을 사셔야 돼요. CD 원판을 사셔야 드려야지. MP3는 음이 팍 죽은 거라. MP3는 꽃꽂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건 꽃이 아니에요. 피치 못해 꽃이라고 있냐. 이는 꽃꽂이에요. 꽃꽂이. 그 MP3는 음악을 듣기 위한 궁녀지책으로 이래가 있는 것이라. 저기 그냥 원판은 CD 원판은 그거 저기 그거 마스터 퀄리티 사운드라고 해가지고 MQS 마스터 사운드 바로 뜬 거 있잖아요. CD에 그대로 오디오 트랙으로 담아놓은 거는
이렇게 저렇게 녹음을 뜨면 오디오 트랙을 달면 한 파일이 한 장밖에 안 들어가요. 한 시간 용이. 근데 MP3는 하나 막 10시간 들어가거든. 그럼 막 그거는 어디 가지 그 저 천안 호두 과자 같은 게 그 아무 맛도 영험도 없는 것이 그래. 왜 이 댕기다가 우리가 짜면 막 찍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 영험 없는 거예요. 그 MQ에서는 장인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아주 작은 그거하고 똑같거든. 그렇게 나무 한 그루가 정원에서 자라는 게 CD의 원음이라 원음. 그걸 들으면 보름을 막 올리면 이게 앰프가 받쳐주고 이러면 그대로 음이 다 나오는 거죠. 그 원판 사세요. 원판. 복사해가지고 보시면 더 마시고 저는 저 그 600원 주고 다음에서 다운받았어요. 다음에 그 노래 있잖아요. 바운서가 도대체 어떤 곡인가 들어보니까 엄청 좋더라고. 그 MP3를 600원 주고 다운받았어요. 그 휴대폰 결제해가지고. 그렇게 듣지 마시고 CD 원판 사세요. 원판. 그 양만 대한 예의가 있어야지. 말만 가왕 가왕 하면 되는가. 가왕에 판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우리가 이게 하음 인생이라 그게 하음 인생. 그 CD 한 판에 얼마 하는가요? 참고로 어른 선생님께 그 지금 하도 소녀 시대도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I got a boy. 큰 선생님께서 들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참 뭐 연세 70, 80 되신 분들이 오시니까 이거 한 장 안 사오지만 소녀 시대 쟤 좀 봐라 쟤 머리를 왜 잘랐대. 이 소녀 시대 모르시는 분 계시죠? 그 소녀 시대의 그 CD 원판 I got a boy 그거 한번 사가 들어보세요. 굉장합니다. 모차르트의 뭐 IQ200도 중요하지만은 소녀시대 감상하시는 얘기 아니고 이 시대의 흐름을 같이 살아야 지금을 사는 것이라고. 그 소녀시대도 같이 살고 소년자도 같이 살고 그냥 성태스님도 같이 살고 지금을 같이 사는 거예요. 컴퓨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차도 몰아야 되고 하다 차 뭐 KTX도 몰아야 되고 뭐 다 해야 돼 지금. 환경이 오는 거는 그냥 그 다음 봅시다. 이거는 이제 보현 행운품 여섯 가닥 중에서 몇 가닥째에 들어옵니까? 강명 가운데서 개성을 찬탄하다니까 다섯 번째가 됩니다. 그죠? 모공에서 찬탄하는 덕을 찬탄하는 찬송하는 분이라. 찬송이 전부 우리 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찬탄, 개성으로 찬탄하는 게 찬송이요. 이제 우리는 다 뺏겨버렸어. 장로도 뺏기고 찬송도 뺏기고. 찬송 뺏기고 나니까 엉뚱하게 찬불이라고 찬불. 보우 여시 십종대만이왕운이의 일체열애가 제모공 중에 한방 강명하사의 강명 중에 이설송은하사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가 아닌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빛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소리도 나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지. 강명이 개송을 하는 게 맞죠. 이와 같이 열 가지 큰 만이왕 구름을 널리 솟고 나서 모든 여래께서 온갖 모공에서 다 강명을 놓고 강명이 빠진 데가 하나도 없다 이게 빽빽하도록 온 강명 가운데서 개송을 설하였다. 보현변주 제차라사 제보려나 중소간이라 일체신통 미불련하이며 무량삼매 개능이비로다. 앞에 대충 장문에서 했던 것을 요약해서 쪽쪽 해놓은 것 같습니다. 보현보살께서 여러 세계에 두루 계시어 여러 보살 세계에 두루 계시나 막 싹 다 계셔가지고 보배 연꽃에 앉으심을 대중이 보니 온갖 신통을 다 나타내며 한량없는 삼매의 다능이 들어갔네.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나무집에 그거 저게 저기 뭐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잘 가라 이 북망산이 저 어디냐 하는 그 저기 상년 나갈 때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 듣고 확철대원 스님도 계시죠. 그 반산보적 스님인가요? 그 스님은 그 남 장성국 듣고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되나요? 남 갈 때 검세 눈물을 쩔쩔 흘리고 아이고 인생 무상하다 입만 사사 살아가다가 입만 그만큼 살아있으면은 몸이 아프면 병원 갈 줄 알면서 마음이 그래 번뇌 치덕거리면서 이렇게 함경 읽을 줄 모른다라면 그게 왜 사람이고 말 안 듣지.
보현 주변이라 보현 항이 종종신으로 벗게 주류실 병 충만하여 삼매신통방편력을 원음광설계 무예로다 일체찰중제불소에 종종삼매현 신통하니 일일신통실주변하여 시방국토 무유자로다 여일체 찰렬에 소하야 비찰진 중에 실력연하니 소연 삼매신통사가 비로자나지 원력이로다 보연 신상여공하야 어진이 주비국토로대 수제 중생심 소요가야 시연보신 등 일체로다 보연안주제대원하야 핵차무량신통력이라 일체불신소유차례실현기영이예피로다 일체중에 무유변일세 분신주피영무량이라 소연국 도계엄정하야 일체일찰라중 견타급이로다 보현안주 일체찰하니 소현신통성무입이라 진동시방무부주하야 영기관자실 득견이로다 일체불지공등역가 종종대법계 성만하야 이제 삼매방편문으로 시왕석보리행이로다.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현보살께서 온 법계 두루함을 말씀하다 말하다. 보현보살은 온 법계 두루하니까 거기 하나 적으셔야 되겠네요. 나무 법계 원앙만행 무궁 보현보살 이렇게 하죠. 법계 원력의 왕이요 만행이 무궁하다. 법계 두루하면 뭐 그냥 가마두루할 정도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뭔 일이든지 호작제를 자꾸 하신다 이거. 호작제인가 뭔가 몰라도 바람일 행을 끊임없이 하신다. 보현보살께서 항상 각가지 몸으로 돼지도 됐다가 소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천상인간 천녀도 됐다가 조용필도 됐다가 뭐 박찬호도 됐다가 보현보살이 항상 각가지 몸으로 법계에 두루 흘러 모두 충만하여 삼매와 신통과 방편의 힘을 삼매에 들지 않는 사람은 신통을 부릴 수가 없어요. 사마타 수행을 오랫동안 묵언을 하고 오랫동안 생각을 쉬고 오랫동안 몸의 움직임을 중지하고 신구의 삼업을 그여 고조 속으로 밀어였을 때 신통하게도 움직이는 힘이 신통이 열리지 않습니까? 삼매와 신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삼매를 통해서 신통이 열리게 되고 요즘은 뭐 신통이 안 열린 이유는 간단하죠. 통신이 발달되다 보니까 신통이 열릴 리가 없어. 그냥 눈으로 텔레비 보제 천안통도 어디 가버리고 없고 기름만 전화기 들으니까 천이통 되고 통신이 발달돼서 신통이 두절된 거예요. 그렇게 안 쓰면은 궁적통이라 궁하면은 통하는 거라 아픈 사람이 약을 나술라고 찾지 안 아픈 사람이 약을 찾지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궁하면은 약이 발달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동수단이 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전차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막 배도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면 나쁜 것만 아니라 또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가져와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니까 자동차가 저만큼 많이 발전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또 미사일도 만들고 하듯이 뭔가 이렇게 지금 유의법에 자기 현재에 집착해가지고 궁하지 않으니까 기한의 발도심이라 배고프고 춥고 쫄쫄 굶고 하다 보니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도밖에 도라도 닦아야 이렇게 먹고 살겠다 싶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스님들은 열심히 수행하면 참새는 눈 오는 날 굶어 죽어도 스님들은 안 굶어 죽는다. 그 이유가 여기 삼매와 신통이 있고
또 방편의 힘이 있다. 신통이 열린 사람만이 정말로 삼매로운 사람만이 방편의 힘을 쓸 수 있죠. 이게 머리 나쁜 사람을 제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머리 나쁘면서 그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머리 나쁘면서 부지런한 사람은 일 해놨다 하면은 두 볼 일, 세 볼 일이야. 골치 아픈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그 저기 어떤 점에는 토굴에서 이렇게 일하고 건재로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그 젊은 한 30대 된 처사님 청년이 있는데 이거 저 공거리 이거 비벼난 거 세면 비벼난 거 어디 저기 잘 치워놔라 그거 이게 그 구독분 모신다 그랬더니 갔다 이튿날 내가 가보니까 고문 다랑이에 딱 닮아가지고 공거리를 딱 치워놨더라니까 고문 다랑이도 못 쓰고 공구리도 못 쓰고 그거보다 더 못 쓰는 건 지 머리를 못 쓰는 게 내가 보기 그거는 머리가 아니다 이 사람이 그래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사람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머리 좋고 부지런한 사람은 그래도 경찰도 먹고 살잖아 사기를 치니까 그놈을 잡아가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머리 나쁘면서 부지런하면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골치 아파요. 그래가 또 초파일 제가 등을 거다라 해놨더니 초파일 무렵 되면은 죽순이 막 올라옵니다. 죽순이 제가 아끼는 나무 그게 오죽하면 오죽을 좋아합니다. 정성 오죽이라고 5월달에 죽순이 막 올라오니까 대나무는 5월달에 옮겨야 되고 소나무는 추울 때 정월달에 옮겨 정성 오죽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지중지하는 오죽을 연등 그 쨈맨한 거 등 거둔다고 다 밟아 붙는 거라. 아따 얼마 불타고 나든지 막 니 때문에 그 3년을 기약하고 저 올라왔던 대나무가 피리가 되었으면 30년도 됐긴데 그죠? 오직 3일도 못 버티고 죽었다 이랬거든.